오늘은 작년 방문했으나 전시관 둘러보지 못해 올리지 않았던 경주 화랑마을 내에 있는 화랑전시관 올립니다. 화랑마을은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청소년 수련시설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글로벌 교육, 관광, 휴양단지입니다. 이곳에는 화랑전시관과 교육관인 화백관, 생활관인 신라관 등 메인시설과 풍월 도전대라고 집코스트, 에코 어드벤처 같은 체험, 그리고 흥무국궁장, 문무야외수영장 등의 체험시설 등 부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에서 주위 보면 화랑전시관 앞쪽에 첨성대 모형이 보이고 그 주위 핑크물리 군락지도 보입니다. 화랑마을은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체, 기업, 일반인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랑전시를 체험할 수 있는 화랑전시관, 한옥체험관인 육부촌, 호국야영장 등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한다 합니다. 이제 본격 화랑전시관으로 가봅니다. 외형이 어느 섬 같은 느낌인데요. 개원 5주년을 맞았다는데 아직 손때 묻지 않아 이제 막 지은 듯 깨끗합니다. 이제 모든 게 정상화 되고 있으니 이것도 많이 사람 왕래로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입구 들어서자 오른편에 화랑이 수련했던 장소와 각종 전투 치렀던 곳을 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지명이 나타난 버튼 누르면 확인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대공연장인 기파랑관이 보입니다. 로비가 크고 웅장합니다. 걸개도 멋지지요. 이곳 전시 안내도 보니 2층으로 올라가 1층으로 내려오며 관람하는 게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1층 로비 지나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 마주친 1층 관람 후 나오는 출구랑 실내 왕경이란 영상물 관람하는 공간도 보입니다. 그곳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안쪽에 화장실 공간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2층에 도착하자 바로 대공연장 2층 입구가 보입니다. 그 오른쪽이 오늘 본격 보시게 될 전시 공간입니다. 들어서자 마주치게 되는 화랑의 모습이 아주 늠름합니다. 이 공간은 화랑의 시대로 가다란 공간인데 가운데 있는 멋진 화랑 기마상은 세 명의 화랑이 활을 쏘는 역동적인 모습이 연출되어 있어 화랑의 힘이 느껴집니다. 신라 역사를 화랑의 연대기로 재구성하여 연표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국부터 활약한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화랑은 전장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신라시대 관료로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뒤 벽면에 삼국시대의 평양성 전투, 황산벌 전투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이 공간이 도의 상마란 코너인데 화랑이 어떤 조직이었는가에 대한 기원과 기본 조직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화랑은 낭도를 이끄는 조직의 우두머리를 지칭하고 낭도는 화랑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이를 합해 화랑도라고 합니다. 유교의 기본 바탕인 인의 예지시는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영상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것은 임신석이석이라고 신라의 두 청년이 임신년에 하늘의 충돌을 지킬 것을 맹시하고 유교 경전을 학습할 것을 맹시하는 내용을 새긴 비석입니다. 이곳은
세속 옥에 받고 그 규율을 따라 행한 화랑을 느낄 수 있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수 유호 공간으로 지의 나무 코너에서 버튼을 누르면 각 단어가 나타내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엔 산속에서 수레를 하면서 활쏘기, 검술 등을 바탕으로 무예를 익혔습니다. 화랑의 생활을 알아볼 수 있는 화랑도와 다도에 대한 안내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체험 코너에는 전통 놀이를 해볼 수 있는 콘텐츠와 주릉구 주사위를 굴려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활쏘기, 검술, 수박 등을 키넥트 체험 코너로 즐겨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화살을 쏘아보는 모형이 준비되어 2인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이는 공간은 가학상렬입니다. 신라 사면인 가야금, 금은고, 향비파가 모형으로 진행되어 있으며 해당 악기의 음운을 헤드셋을 통해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가보면 신라의 춤이란 코너로 신라시대의 춤인 처용무도 각 단계별로 처용무를 따라하면서 키넥트 게임으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벽에는 예전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각종 놀이를 그려놓아 내려오면서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자 처음 마주한 공간이 미래의 주역 화랑이란 코너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역사 속에서 리더의 자질과 역할이란 무엇인지 재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예전의 화랑과 현대의 글로벌 리더십이 갖춰야 할 모습을 알아보는 공간입니다. 세계의 주역이 대단한 조형물 안으로 들어가면 바닥에 전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륙별로 각기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색칠해진 대륙 위를 네모 상자 같은 물건으로 대보면 각 대륙 그림 안에 그 지역의 역사, 정치 체계 등이 잘 나타나 아이들 흥미있게 보며 세계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주칠 공간은 21세기 신화랑이란 공간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역사 속에서 리더의 자질과 역할이란 무엇인지 재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예전의 화랑과 현재의 글로벌 리더십이 갖춰야 할 모습을 알아봅니다. 보이는 곳이 죽지랑관인데 죽지랑은 진득여왕 때 김유신과 함께 출전하여 공원을 세운 화랑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죽지랑이 어린 시절 화랑 수렴 모습과 도살성 전투를 3D 입체 영상으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영이지만 9시 30분부터 2시간 간격이라 시간 잘 맞춰가야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신화랑이 어떤 사람이며 내가 본받아야 할 인물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화랑은 어떠하면 좋을까 생각해봅니다. 화랑 도복도 입고 화랑 모습 찍는 사진 만들어 보기도 하는 공간이 보입니다. 이리 각종 체험하고 1층 전시관을 나옵니다.
이제 이천 갈 때 지나쳤던 바로 옆 칸에 신라의 왕경이란 전시 코너로 들어갑니다. 신라의 생성 과정과 경주의 역사를 차분히 이야기해주는 영상물이 있어 잠깐 보겠습니다. 신라 목통왕이 진흥, 진지, 신청이 이어지던 왕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6대 진평왕은 아들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라 공주 당나는 그 청성이 맑고 지혜롭고 한반도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하자 안으로는 백성들을 부유하고 밖으로는 외교의 힘을 쓰며 삼성대와 황룡사 북충포를 건립하는 등의 업적과 이후 동일신라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아이들이랑 오면 많은 도움 되겠지요. 이리 멋진 공간에 관람객 별로 없어 아쉬운 마음 많이 들었으나 개원 5주년을 맞아 경영 활성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니 많은 발걸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주위 둘러보며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길 희망하며 오늘 이만 마칩니다.